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장원선 대표님이 굉장히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는 주제라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식사도 하셔가지고 약간 식곤증도 오시고 할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어서 이제 저 다시 이제 BIC에 지금 오게 됐고 올해도 이제 여러분들 작품을 플레이해보고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BIC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인디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인디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지금 게임 업계에 또 일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뭐 질문이나 그리고 게임에 대한 그런 글들도 쓰고 있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피처폰 때부터 한 20년 정도를 지금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은 액션 핏이라는 회사에서 게임 퍼블리싱, 뭐 마케팅 에이전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개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이 업계에 진출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된게 픽셀 아트로 시작해서 도트라고 하죠. 그 아티스트로 해가지고 뭐 게임 기획 그리고 뭐 게임 프로듀싱 그리고 마케팅, 퍼블리싱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게임 쪽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을 만드는 그런 업에 계속 종사할 생각입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그 발표의 주제는 인디 게임의 인식 전환인데요. 좀그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릴 내용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디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 이유 그리고 인디 게임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좀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인디 게임의 어떤 가치를 한번 또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인디 게임 커뮤니티나 뭐 플레이어들이 뭐 아직도 인디 게임이 뭐 어떻다 이제 뭐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모호함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좀그 비판적 시각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인디 게임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 동기를 발화하고 어떤 외부 요인에 동요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항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디 게임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요. 왜 인디 게임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자유롭게 이제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든다. 그리고 시중에 나온 게임들이 뭐 재미가 없어서 또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가 느꼈던 재미를 다른 사람들이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디 게임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인디 게임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뭐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봤고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본인들의 성향이 약간 이상주의자인지 아니면 현실주의자들인지 좀 많이 이제 뭐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원하는 재미와 가치관을 담는 게임을 사실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대기업에서 만들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밌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기업을 뛰쳐나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약간 기존의 도덕성 그리고 뭐 신뢰 없는 명분들이 이제 이상주의자들이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이거를 깨뜨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게임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진부해진 게임씬에 긴장감을 주시는 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뭐 대기업도 그렇고 게임 업체에서는 보통 이제 귀납적인 게임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게임 디자인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적 그런 가치관이 이제 충돌이 되고 주객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고통을 좀 받게 되시고 날마다 이제 좀 혼돈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또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또 이제 뛰쳐나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귀납적인 게임 디자인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원치 않는 고통을 줄이고 대중적의 그 성공에 대한 위험부담을 수반하더라도 만드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뛰쳐나오신 현실주의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저는 블랙스완을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좀 그 철학적인 좀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라는 거는 어떤 천재라는 어떤 완전체가 그 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완전체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이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라는 그 블랙스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좀 날지 못하고 힘도 좀 없는 그리고 왜소한 그 블랙스완이 처음에는 헤엄도 잘 뭐 물갈기도 좀 약하고 발 힘도 없어서 헤엄을 잘 칠 수 없다가 발 힘을 기르고 이제 물 위로 좀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날개짓을 좀 하면서 힘을 키우게 되고 그렇게 블랙스완이 다른 백조들과는 다른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비행을 보고 다른 백조들이 블랙스완을 보면서 쟤 뭘까? 특이한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드라마틱한 좀 그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블랙스완은 애초에 하얀색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은색을 그대로 비춰주면서 다른 백조들한테 귀나베 오류를 깨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조가 하얀색은 아니야 라고 귀나베 오류를 부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블랙스완은 비주류는 비주류죠. 주류가 될 수 없었던 이 비주류는 주류가 추종하는 이런 백조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주류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나가는 그런 역설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이제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인디게임을 정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본 독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런 태제를 보통 이제 뭐 투자사, 뭐 상업성, 그리고 뭐 소규모 자본, 그리고 뭐 스폰서, 퍼블리싱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 투자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인디게임이다. 아니면 퍼블리싱을 하지 않아야 인디게임이다. 아니면 투자를 받아도 뭐 1억 이상 받으면 인디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뭐 부분들이 좀 확대되면 결국에는 인디게임 개발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인디게임 개발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이런 안티태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인디게임 개발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자본이라고 하는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저는 그 이 명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주류가 점령한 그런 시장이 가진 힘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자본은 시장의 힘이고 주류가 만든 그런 상업적인 가치만을 위한 룰을 깨고 거기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재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주류 시장에 대한 뭐 저항이 뭐 실익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결국 힘없는 약자들의 뭐 메아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뭐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술을 할 거면 투자도 받지 말라. 뭐 자신을 표현하는 작품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대중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이런 강요도 좀 많이 받을 것입니다. 결국 자본이 원하는 본질을 따라가라는 그런 주창을 할 건데요. 저는 이 사회가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것처럼 인디게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 자본에 의한 주류 시장이죠.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일 텐데요. 그런 게임들이 트렌드를 따라 순행궤도를 돌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저항해서 역행궤도를 도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적 가치, 그 룰을 깨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예시를 들어보면 그 예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말인데요.
자신은 아테네에 보낸 뭐 등에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이 크고 살이 찌면 이제 움직임이 둔해지는데 그 등에가 그 말을 뛰게 하고 계속해서 어떤 비판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눈에 띄게 좀 활기를 띌 수 있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떤 철학자의 삶이라면 인디게임을 만드시는 여러분도 이런 주류시장에 계속해서 그런 그 역행궤도를 돌고 저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본독립에 대한 부분은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게임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차별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게임들과 어떤 뭐 차이점, 다른 점 뭐 이런 정도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런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차별화라는 거는 이제 차등을 두어서 어떤 구별된 상태가 되고 이거를 등급을 먹여서 줄을 세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인 다른 게임보다 내 게임이 어떤 게 우수하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종적 그 구분인데요. 종적으로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 어떤 횡적인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종적인 등급을 세워서 다른 게임보다 내 게임이 우수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이런 약간 마케팅적인 좀 측면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본질적인 어떤 재미에는 큰 어떤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것은 인디가 가진 어떤 이념에서 반대로 노를 저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게임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차별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좀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작자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인디게임은 더 많은 그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다양성을 가진 게임들을 만드는 게 게임 제작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그런 순수한 재미만을 가지고 서로 DNA를 나눠주고 그 복제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참신하지남을 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좀 게임 인디 게임을 좀 대표하는 그런 단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참신함이 좀 대표가 되는 단어가 언제였을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바일 오픈 마켓으로 이제 시장이 좀 전환되면서 그 핵심 BM이 이제 프리 투 플레이, 무료 다운로드를 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무료로 좀 많은 게임들을 접하게 되고 결국엔 그런 게임들이 인앱 퍼체스를 통해서 매출 순위로 해서 줄을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게이머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를 통해서 유저가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직접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요소들을 이제 서로 좀 볼 수 있고 확장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게이머들은 동기화가 됐고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참신함이라는 기준은 많이 좀 상실되고 객관화된 다른 게이머들의 좀 경험을 공유하고 집단 그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제가 볼 때 이런 참신함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즐겼던 게임의 유사성, 그러니까 비슷한 게임들에 많이 돈을 지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게이머들은 결국 또 참신함의 어떤 순도나 이런 것들을 더 바라게 되었고 많은 인디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참신함이 인디게임의 숙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참신함의 좀 순도를 올리는 것 자체는 인디게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타자의 강요고 연대의식이라는 좀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연대의식은 개인이 게임을 만드는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원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런 참신함의 순도를 강요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결국 제가 생각하는 약간 참신함은 전혀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만나는 그런 낯섦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확률적인 발견에 가깝다고 보고 순도를 높이는 어떤 집착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참신함이라는 건 그 한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벨참 새로운 신인데 새로운 거를 벤다는 뜻인데요. 되게 이 단어만으로는 되게 해석하기가 되게 난해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껍데기를 가면이죠. 가면을 베어버리고 진짜 나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참신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도 더 많은 이런 인디게임 관련된 그런 비판들을 좀 많이 해볼 건데요. 가장 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생각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창조적인 영역에서 그 종속 노동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웹툰 그런 창작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돈에 의해서 그런 종속 노동을 하게 될 때 사람이 굉장히 불행해지고 행복을 찾는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속 노동에서 좀 벗어나서 독립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동 자체에서 좀 행복을 찾고 창작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그 형태로 좀 미래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인디게임의 가치가 많이 다 다르실 건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올해 초에 이제 제가 인디 게임 개발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발제를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인디 게임을 좀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이제 많은 뭐 인디 게임 개발자분들 그리고 뭐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인재를 육성하고 게임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인디게임 개발사에 입사를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아 이게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자면 국가 이제 정책 중에 요즘에 이제 저희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뭐 가사에 뭐 가사를 그 분업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런 가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개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결혼을 해서 배우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세상에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 행복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높은 상태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많이 불행하다라는 그런 방증인데요. 사실 이런 인디게임을 만드는 부분도 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만드는 창작의 제한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힘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되게 유명한 문구죠. 그 생텍쥐 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말고 바다를 꿈꾸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했던 국가 정책이 게임을 만드는 기술자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재미있고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게임을 만들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게임, 인디게임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고 했던 친구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릴 때부터 조성을 하고 그것이 어떤 단기적인 그런 성취감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 게임 업계에 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게임의 가치 중 내적 가치는 창작자의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 가치일 텐데요. 몇 년 전에 좀 회자되었던 인디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이제 인디가 뭐 이제 인디 게임이라는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걸로 포장이 돼서 결국 다양성을 상실하고 뭐 재미도 없고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뭐 기사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한 가지 그 예를 들자면 지구에서 이제 대량절멸이라고 생명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한 70%가 멸종하는 그런 대규모 위기를 맞았던 게 한 5차례 정도 되고요.
그 마지막 다섯 차례가 이제 공룡이 멸종했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주류들이죠. 지구를 점령하고 포식자들인데 이들은 그런 어떤 해성의 충돌이라든지 소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초토화 됐을 때 자기의 커진 몸집을 유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해진 거죠. 그러면서 공룡들이 절멸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굉장히 작은 설치류들이 벌레랑 낮은 풀들을 먹으면서 생존을 했고 공룡이 사라진 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진화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포유류들이 결국엔 저희 같은 인간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다양한 종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시장의 그런 모멘텀, 대멸종이나 이제 그런 플랫폼이 바뀌거나 이런 시점이 오게 되면 저는 인디게임이 아니라 그런 덩치가 큰 대기업들이 굉장히 더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저는 인디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진화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량 절멸을 맞이하는 것은 주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요. 결국엔 스스로 자가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게임들이 보시면 리니지 라이크 같은 게임들, 그러니까 인앱퍼체이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용자들의 그런 소비를 굉장히 크게 늘려서 고액 과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들로 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결국엔 자가복제를 통해서 주류는 다양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류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들이 그런 매출을 내지 못하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룰을 깨고 자유롭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 네, 이것이 저는 인디게임의 그런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노 룰즈, 요게 외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노 룰즈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던 그 전이를 만들었던 이제 제노바 첸이라는 그 유명한 개발자분 아실 텐데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인디게임은 약간 해적선의 비유를 하셨고요. 이런 해적선들이 이런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보물섬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비유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 드렸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인디 게임 관련돼서 이제 뭐 종종 강연이나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브런치 같은 데서 글을 쓰고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디 게임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또 겪고 계실 거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게임을 내놓았더니 사용자들은 어떤 게임의 표절이다 단 30초도 안 보고 이 게임을 표절이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들도 부딪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인디게임이 이 글로벌에서 많은 팬덤을 만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드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디게임을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한 찬사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또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불교 경전에 있는 한 문장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긴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